오늘 토크 이렇게 진행하면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이렇게 오고 갈 거니까 긴장 풀고 예전에 코미디언이었잖아. 그치? 예전에 코미디언이었잖아. 그치? 코미디언이 맞아요? 쫓겨난 거인지 모르겠지만 처음 듣는데요. 여러분 기억합시오. 예전에 우차사에 고등학교 때 오디션 봤다가 붙었다가 네, 부모님한테 진짜 비 오는 날 먼지도는 맞고. 네. 맞은 적 없고요. 그만둔. 네. 연하쌤인데, 근데 왜 이렇게 안 오지 모르겠어. 대형생이 한 분 계시거든? 네. 아니, 왜. 앉으시죠? 우리 대형생인데, 네. 죄송합니다. 네네. 왜, 갑자기 오늘 컨셉이 상당하네요. 빠삐용 같은 그 이유가 제가 죄를 좀 지어서 잘못된 사실을 제가 유포한 건데 최인혁. 땀 났습니다. 땀 났었어요. 저를 그냥 감옥에 그냥 이렇게 우리 PD님이 집어넣습니다. 아주 가혹하시네. 오늘 저 6년 만에 이 학교 왔는데 이렇게 할 거예요. 잘 봤지? 못하면 너. 저는 리액션만. 누구세요? 우리 연하 쌤인데. 예전에 그 우차사 한번 붙었다가. 아 진짜요? 네. 부모님한테 그냥 먼지 나도록 맞아서 학교 그만둘 거냐 하다가 잘 아는 자매인데. 맞아 처음 뵙는 말을 잘합니다. 처음 뵙는 분. 어우 좋다. 여기 저랑 안 맞을 거예요. 왜요? 아니 너무 좋아. 너무 좋지. 문제 있으세요? 제가 굉장히 좀 관심이 있었던 게 어느 한 순간에 최인혁 그 선생님도 네. 퀄리티가 확 바뀌더라고요. 그렇죠. CCM 음반들이 이제 그 한 86년도, 7년도, 8년도 이렇게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이제 음반들이 나오기 시작하다가요. 실험적으로 조금 레벨을 올려봐야 되겠다. 그래서 좀 자생적인 CCM 뮤지션들이 주로 만들던 음반들이 많았는데요. 그러다가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는 뮤지션들과 콜라보 작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최인혁 앨범이 1집 이후로 2집이 아주 바뀌게 새로운 뮤지션들과의 콜라보 작업으로 인해서 음악이 획기적으로 또 바뀌게 되는 그러니까 사실 80년대는 정말 가수들이 많이 이문세 알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진짜 좋지. 그 다음에 뭐 이선희 씨도 있고 또 부활도 나오고 그런 서정 그 김광석 그러니까요. 그런 분위기가 팍 오면서 그러니까 트로트에서 진짜 대중음악도 서정적이고 감성적인 그런 변화의 시기 때 사실 CCM도 감성적으로 바뀌게 된 그 시작점이 그때였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사실 그때는 사실 놀 게 별로 없었어. 그나마 교회 가서 성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면서 자매와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해서 맞아요. 왜 그래? 남녀 공학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만 가면 자연스러운 성도의 교제가 잘 너 왜 그러냐 너. 은혜 받아. 그게 은혜 그렇게 하다가 은혜 받는 거야. 그렇죠. 한 88년도부터 좋았어. 다시 예, 88년도 네, 78년도부터 이제 시작되기 시작하는데요. 최인혁 2집 얘기에서 중요한 뮤지션이 살짝 또 언급이 됐죠. 그 빛과 소금이라는 팀이 최인혁 2집의 모든 편곡하고 그 음반 작업을 다 참여를 하게 되죠. 건반의 박성식 씨, 베이스 기타의 장기호 씨, 그리고 기타의 한경훈 씨가 세 분. 빛과 소금 두 분은 그냥 국민학교 동창이세요. 국민학교 때부터 참 아주 그냥 친한 친구예요. 미스터 박, 미스터 짱, 우리는 영원한 친구. 뭐 이런 노래 나중에 빛과 소금 앨범에 나오거든요. 아 근데 빛과 소금 들어보니까 두 분 다 신앙인인가 봐. 빛과 소금이니까. 그렇지. 되게 독실하세요. 두 분 다 장교 씨도 굉장히 신앙적으로 독실하게 박성식 씨도 그렇죠. 박성식 씨도 심지어는 신학대학 출신이죠. 에? 서울 신학대학 서울신대 종교음악과 그래서
재밌지. 서울신학대학 종교음악과 이 피아노. 저희한테도 원래 직전에는 있었잖아요. 그렇지. 워낙 이분이 피아노를 치고 싶으셔서 열심히 짧은 기간 동안에 피아노 연습을 미친 듯이 했대요. 그 당시에 음악을 잘하는 분들은 다 해군 홍보단 출신이에요. 네. 그러면 연주자들 그쪽 많이 간다는 거기에 거. 엄청 많이. 그래서 장기호, 박성식, 김종진 이런 분들이 다 홍보단 출신. 근데 재밌는 거는 김종진 씨가 한 살 아래인데 네. 장기호, 박성식 이 두 분이 그 후임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많이 혼났겠네. 김종진 씨가 똑바로 해. 이러면서 이제 다 아는 사이니까 네, 놀고 와. 이러면서 이제 뒤에서 이제 그랬다는 후문이죠. 아, 네. 그럼 빛과 소금은 어떤 네. 가수랑 그럼 같이 활동했던? 아, 사실은 빛과 소금에서 나온 곡은 아닌데요. 네. 건반 씨는 박성식 씨가 자작곡을 하고 유명한 가수가 불러서 대박 히트 친 곡이 한 곡이 있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고 어머. 음악이 흐르면 명곡이다 명곡. 난 당신을 너무 좋은데. 네, 비처럼 음악처럼. 김현식 씨가 그 노래를 불렀죠. 그래서 김현식 3집에 그 곡이 들어가 있죠. 와, 대박. 이렇게 비가 왔어요. 아유 뭐 지금도 뭐 그렇죠. 김현식 씨의 그 걸그런 목소리에 알지. 비가 내리고 네. 음악이 흐르면 지금 친구들이 들어도 그치. 그건 좋아할걸요. 그게 신앙인이 만들었다는 거야. 사실 네. 박성식 씨가 신앙을 가지면서 어디서 음악을 처음에 시작을 했겠어. 찬송 부르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연애를 완성했죠.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빛과 소금은 아니었고요. 네. 그럼 이름 뭐였었어요? 김현식과 봄, 여름, 가을, 겨울로 3집이 나왔어요. 원래 빛과 소금의 두 분과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두 분이 한 팀이었어요. 약간 드림팀 같은 느낌. 그렇죠. 그래서 신기하다. 앨범 제작에 그분들이 다 연주를 하고 그분들이 또 곡들 편곡을 다 하고 김현식 씨가 거기서 노래를. 네 명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네. 누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네. 와, 근데 대박이다. 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있는 멤버가. 나중에 이렇게 해체가 되면서 갈리죠. 갈리는데. 두 분씩 갈려서 두 분은 빛과 소금. 두 분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그대로 이름을 써서. 어쨌든 같은 멤버였네요. 그렇죠. 같은 멤버와 굉장히 같이 활동을 하던 아주 그냥 끈끈한. 끈끈한 네. 그 그룹의 몇 분이 네. 그 최인혁 이 집에 그렇죠. 빛과 소금으로 갈라진 두 분과 두 함께 기타 치는 한경훈 씨가 빛과 소금 팀이 되면서 그 세 분이 최인혁 씨 앨범에 다 편곡과 연주를 하고 그래서 거죠. 우리가 지금 들었던 그 CCM 좋은 CCM들 팝송 같은 느낌도 있고 가곡 느낌도 있고 가곡은 좀 아니고 아니에요? 가요 같은 가요? 네. 빛과 소금에 있는 박성식 씨나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가요가 뭐 있죠 그러면? 뭐 장교 씨 같은 경우는 샴푸의 요정 그녀는 나의 샴푸의 요정 제목을 몰라서 그렇지 다 아는 딱 노래 그 드라마에도 삽입됐던 곡이에요. TV 드라마 그러니까 그걸 만드신 네. 분들이 네. CCM에서 보이자는 히든 그렇죠. 공헌을 하신 공원자. 거죠. 같이 이제 네, 숨어있는 공헌자. 네. 네. 같이 들어가서 그 CCM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지게 된 시점이 바로 그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이제 일반 대중 뮤지션과 CCM 가수와의 이제 만남이 이제 시작이 된 와, 상황이죠. 우리가 네. 알만한 또 친구는 없나요?
알만한 친구요? 네, 뭐 박성식 씨랑 장교 씨랑. 아, 또 친하게 지내던 분들이 이분들이요? 또 있을 거 아니야? 인천을 중심으로 또 활동을 좀 하시는 인천파. 분들이에요. 인천파. 소위 말해서 인천파랍니다. 인천파를 파봅시다. 네. 인천파 뮤지션들 많아요. 그 중에 또 절친하게 지내시던 분 중에 하나가 CCM계에 또 큰 역할을 하신 이성균이라는 분 계세요. 이성균? 잘 모르겠는데. 골목길 걸을 때라는 곡이 있어요. 한 걸음 두 걸음. 그러면 그분이 박성식 씨와 같은 이제 동네 친구. 나의 또래.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계절. 너무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그렇죠. 야, 너무 재밌다. 한 부분은 그 CCM으로 가고. 그렇죠. 한 부분은 대중원 가면서. 그렇죠. 서로 다 서로 각자의.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갈라진 봄, 여름, 가을, 겨울. 거기에서는 또 신앙인이 없었나요? 전태관 씨 같은 경우는 교회 집사님이죠. 아, 네, 거 봐. 네, 그리고 교회에서 그 찬양팀에서 드럼을 바쁜 일정 중에도 시간을 쪼개서 주일날 찬양팀과 함께 봉사를 하시고. 전태관. 그렇죠. 오륜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그럼요. 거기서 오랫동안 찬양팀 오륜교회면 다니엘 기도회? 다니엘 기도회 매년마다. 매한데? 예. 거기에서 계속 봉사를 하셨던? 그렇죠. 찬양팀에서 봉사를 하셨죠. 그 오륜교회 팀으로. 예. 그래서 오륜교회 가시면 전태관 씨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때에 예전에 쓰던 드럼 세트가 그대로 거기 있어요. 야. 그 드러머 입장으로 보면 옛날에 스튜디오에나 들어가는 네. 아주 비싼 네. 한 20년 전에도 천만 원이 넘던 아주 최고의 소노 하이라이트라는 드럼이었는데요. 그거를 교회에 기증을 하시고 기증하고 예, 거기서 그걸로 연주하시고 찬양팀을 봉사하시고 야, 대단하다. 그렇게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세트가 그대로 딱 있길래 예전에 그 전태관 저한테 형님이죠. 네. 그래서 그 형님의 아, 이 세트가 아직도 여기 있네 그러면서 이제 그걸 치면서 마음이 좀 찡했던 예 재밌는 건 그 영상의 소리만 듣고 뮤지션들 중에 저거 전태관 형님 드럼 소리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찬양 노래가 뭐 있을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어떤 이의 꿈도 있고 그리고 일찍 같은 경우는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봐. 틀이었어요? 이 감성이. 너 자꾸 짜는 거 같다.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뜨신 거. 뭐였죠? 많은 사람들이 아는. 뭐요? 브라보. 브라보. 말랑 나의 인생아. 그 전태관 형님을 만났던 게 크리스찬 TV 방송할 때 이분이 그 오륜교회 팀으로 참여를 하시고 네. 저는 이제 그 방송의 하우스 밴드로 갔는데요. 네. 저를 보자마자요 대형 씨냐고. 어이? 형님. 존경합니다. 제가 네. 이렇게 딱 했더니 아우 대형 씨 반갑다고 맞냐고. 그럼 전태관 선생님도 네. 대형 쌤에 대해서 뭔가 관심 있고. 그때가 붕 2000 앨범 나왔을 때거든요. 99년도에 붕 2000 앨범이 만들어졌죠.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그리고 뭐 그 많이 뜬 게 강한 용사 여호와 하는 거 혹시 아세요? 그 패러디한 그 노래? 네. 그 원곡 제가 오소서 주님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너무 신기한데? 그 앨범 그분이 여기 쓴 거야. 제가 너무 신기해. 제가 다 쳤죠. 오소서 주님의 성령님. 아 진짜. 아 이거 버지세요. 에이, 진짜. 아니 너무 신기해서 네. 제가 알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태관 형님이 그 앨범을 크리스찬이니까 그냥 일반인이시면 안 들었을 수 있는데 그걸 들으신 거예요. 같은 드러머니까 드러머가 네. 누구냐 이제 해가지고 제 손을 이렇게 와. 잡아주시면서 너무 반갑다고. 그리고 앨범 너무 잘 듣고 있고 너무 좋고 네. 드럼도 너무 잘 들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네. 저한테 너무 영광이었죠 사실. 마음이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따뜻 느껴지는 네, 그 느낌이 없어요, 있었겠네요. 네. 사실 그 이후로 계속 뵀어야 되는데 정말 뵐 수가 없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전태관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문자가 딱 뜨는 거예요. 그래서 태관 형님이시네? 여기 잘 뵙지도 못하는데 갑자기 왜 문자를 보내셨지? 하고 딱 봤는데 이 부고 문자가 딱. 아이고. 그래서 참 우리가 시간 딱 됐을 때 네. 자꾸 미루지 않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제 솔로 앨범을 전 제 평생에 한 장만 딱 내려고 해요. 일단은 근데
그때 저한테 영향을 준 유명한 드러머 선배님들을 모셔다가 한 곡에 여기까지는 내가 치고 아. 여기까지는 그 선배님이 치고 전태관 그렇죠 그런 분들 선배님. 뭐 배수연 선생님 뭐 여러 유명한 분들을 이렇게 불러서 하나의 작품을 콜라보로 한 곡씩 아. 연주하는 앨범을 좀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전태관 선생님이랑은 그게 아. 뭐 떠나셨으니까 근데 네. 음을 따면 어떻게 네. 되지 않을까요? 기존에 계셨을 때 뭐 그걸 할 수도 거. 있죠. 네. 네. 기술이 워낙 네. 그렇죠. 네. 한 명만 먹으면 진짜 AI 뭐 이런 그렇지 그 따서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아, 천국에서 다시 진짜 어쨌든 다시 만나시겠죠. 네, 다시 만날 네. 걸 생각하고 네. 야 이게 하나님은 약간 2%를 부족하게 하신. 봄, 여름, 가을, 겨울, 빛과 소금, 재결성 음반이 나왔어요. 30몇 주년 기념 음반으로 장기호, 박성식 이 두 분과 기타 치는 김종진 씨와 그런데 드러머가 누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한 곡을 제가 또 쳤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 감동적인 그 메모리얼 순간이었겠네요. 그렇죠? 저한테는 영광이었죠. 에이. 사실은 존경하는 분들하고 또 함께 또 앨범 작업을 그렇게 만나서 또 얘기해요. 그래서 김종진 씨하고도 그 작업을 하면서 처음 예, 알게 됐고. 작업하면서 이제 그분이 작업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이제 처음 한번 느껴본 네, 그런 시기였죠. 그 CCM에 그 영향을 끼쳤던 분들이 새로운 재즈 음악이 들어가고 그렇죠. 재즈 네, 스타일, 락이 들어가고 스타일 뭐 온갖 게 막 네. 네. 그래서 그렇죠. 네, 최인혁 그, 2집이 그래서 그렇게 나온 거죠. 주여 인도하소서로 각인된 최인혁 씨의 찬양들과 CCM들이 그렇죠. 2집에서 너무 파격적으로 음악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조금 놀랬죠. 놀랬죠. 그 중에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곡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당신을 구원하. 근데 또 반주가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이 나오니까 또 기절하는 거. 그러니까 가사는 예수님 믿으세요인데 약간 크면서 완전 뭐야 이. 그래서 이제 그게 못 받아들이고 음악 듣는 사람들은 오 신선한데 이렇게 했는데 이제 교회에서는 네. 근데 아, 그런 숨은 네.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최인혁 2집은 역할을 되게 많은 역할을 한 거예요.